메리 크리스마스 투비 애프터. 어? 잠깐만 너도 안 맞아? 아 얘네 왜 다 실패야? 아무튼 마이 이제 체킹해봐 이제 들어와 들어와 하나 어? 너 왜 거꾸로 껴? 아 들어오다 예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그래도 야, 이번에도 틀리면 나 몰라 이제 안 사줘 오케이 아 끝 아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끝 이게 뭐 상추가 나긴 나네 상추가 아닌데 이게 뭐지 잡초를 좀 솎아줘야지 틀라이즈요? 네. 여기를 다 치웠어요. 치워가지고 한번 쓱 봤는데 뱀은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뱀이 뭐 두 마리가 있니 세 마리가 있니 하는데 없더라고요. 어디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창문도 다 막혀 있는데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나는 차이나는 35, 타이완은 49. 예. But we buy the 49.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야? 하는 거 바이크 잡기. 잡기. 예. 밑 떡 지랑 지랑. 밑 떡 지랑? 아, 에어. 예. 요즘 민 빵하는. 아. 다페 앞민 떡, 오케이. 예, 떡 지랑 지랑. 앞반에.
Before we repair already this one time? Never. Never. You use this machine about 5 years? No. 3 years. 3 years? 이 친구가 우리 메카닉인데 일을 아주 야무지게 잘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거야? 투구나 제대로 된 거 찾으면은 되게 빨리 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우리 멤버들 뭐 해야 되는 거야? 응. 아 거기도 있는 거야? 아. This one 1 hour. How many waist band can sewing? 마우. 아반 반바이로이. 반바이로이. 예. 마우. 봐봐 박스 찍어 까먹고 투복 가면 보면. 보쪽 마우 반바이로이. 타이머 코트 라인 다데요. 그수 다데요. 반바이로이. 반 다프란도이. 그리고 반바이로이. 그래서 독선 반 다데요. 반 다데요. 반 먹다지. But they have the yeah, many worker yeah. Cut and sewing again. Yeah. Hi. Check any motion. No motion. Oh, okay. Check one more. You got to go, Kuna. 나이프. 예, 나이프. 깍 해주는 거지, 깍. 복잡하게 돼 있네. 아니, 에어구나. 위아래가 바뀐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보니까 한 49불 정도 할만하네. 지금 얘기가 컴프레셔에서 물이 발생하는데 에어가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것을 부식을 시켜서 고장이 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프레셔에는 물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가 있는데 그거를 잘 조절을 한다고 해도 물이 항상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제 공제 공장에서는 이 에어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용을 에어를 사용해서 돌리는 기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컴프레셔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제2공장에도 지금 컴프레셔 고장이 나서 오늘 전화를 해보고 가격을 내고 해서 빨리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는 에어가 두 개 있어가지고 전에 영상에서 보여줬지만 두 개를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롱로드 플라이어도 잘 전하네요. 도구를 많이 사줘야 되는데 어쩔 때 사주면은 이 도구가 집에 가 있더라고. 한번 딱 사주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는 애들이 많더라고. 한국에 사는 느낌 반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부의 상징이라고 해야 되나? 큰 반지를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부자. 부자들은 다 반지가 있어요. 부자들은 다 팔찌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꾸로 또 조립. 조립하는 게 진짜 뭐가 이렇게 힘드니. 잡히는 게 빠지면 안 되는구나. 에어가 나오니까 타이어에 그 에어가 막는 그 장치가 있는 것 같아. 그 장치를 손으로 잡고 이제 넣으니까 힘드네. 빨리 하기 위해서. 야 이게 머리가 좋아야겠다.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보면. 야 이거 끄발 얼러면 엇반이겠다. 메카닉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기계도 고치고 본봉, 삼봉, 오바로 그다음 처음 생전 처음 보는 기계도 고쳐야 되니 이걸 다시 뜯었다가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면은 원래 굉장히 섬세한 작업.
이게 다 고쳤어. 근데 만약에 안 돼. 야, 그러면 다시 뜯어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전원을 켜고 바람이 들어오고 고무줄 준비됐고 전원이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화이트 버튼 누르고 공작 시작. 왜래? 가져 나왔어. 잘랐어. 가져 나왔어. 접었어. 접었는데 내가 기억한다는 게 대단하다니까. 다시. 플라이. 자, 이렇게 해서 한 30분간의 수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